최근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인 스마트팜이 농업에 적절치 않은 기후로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던 국가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력을 체험해본 나라들이 생겨남에 따라 기적같은 결과물들 또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마트팜이란 지금까지의 농업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농사기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동제어로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하는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인데요.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 등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원격 제어를 통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 노동력과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고도 농업활동에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작물을 재배하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후 및 지리적 한계를 넘어 농업의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 농경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미 수년 전부터 농업계의 변화를 예측한 한국은 기존 IT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농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갖춰진 지금의 스마트팜은 세계 곳곳에서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스마트팜을 농업에 접목시킨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이에 연일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에 위치해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여름 평균 40도 이상의 고온 기후와 연평균 약 42mm의 저조한 강우량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농산물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종류와 양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채소가 고기보다 귀한 취급을 받고 싱싱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기후로 인해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자리 잡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던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자국 농업의 기후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엔싱은 아부다비 현지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8개 동과 관련된 시스템을 수출했는데요.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방식인 수직농장은 전통적인 농업 방법에 비해 물을 75에서 95%까지 절약할 수 있고 실내에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불모지에 가까웠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싱싱한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단위 면적당 농산물의 생산량은 100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경재배를 통한 물 사용량은 토양재배보다 98%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병충해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기술력 덕택에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식물 재배에 필수적인 흙과 햇빛도 필요하지 않고 온도와 습도 등 날씨와도 상관없이 작물에 맞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에 그쳤던 수확 횟수도 최대 13번까지 증가하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스마트팜 기술은 아랍에미리트 농업 분야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데 더해 현지인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해냈는데요. 우리나라의 KT가 선보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된 재배시설을 구축해줌으로써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는 농경산업의 급격한 진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고취, 정서순환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연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팜은 비단 무더운 기후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영하 수십 도를 오가는 혹한의 기후에서도 무척이나 유용하게 작용됩니다. 연중 6개월간 영하 40도를 넘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캐나다의 북부지역에서는 기후의 특성상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현지인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채소를 통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55세 이상 인구에서는 당뇨 발병률이 5배, 고혈압 발병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 전반에 적신호가 드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한참 동안 고민해야 했죠. 그러던 중 2014년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캐나다 매니토바주 세계무역센터 단체에서는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식물공장 스마트팜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을 보게 된 캐나다 연구원들은 이 같은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미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
농업에 적용을 하는 등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서 자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고, 그렇게 캐나다 현지에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하고자 우리나라와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매니토바 주립대에서는 스마트팜 내에 청경채와 상추 등 우리나라의 채소 종자를 활용해 다양한 농작물을 실증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첫 발을 내딛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러한 스마트팜 도입은 그렇게 캐나다 현지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기관에서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며 생겨나는 잠재 시장의 규모를 약 51억 달러로 추측함과 동시에 농업시장이 향후 10년간 1530%의 초고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캐나다 서부지역 농장의 66.6%가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고, 그렇게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기후에서도 청경채와 상추 같은 농작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농식품을 포함한 농업의 부가가치도 급격한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전에는 농작물을 기를 수 없는 열악한 기후로 인해 유명무실했던 농업산업의 부가가치가 국가 전체 GDP의 7%를 차지하는 1200달러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이에 캐나다는 지금도 스마트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스마트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내로라하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곧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기술력을 갖춰 미래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우수한 연구원들이 이에 매달렸고, 이렇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 자원들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기술들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상을 더욱 혁신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중이죠. 한국이 6.25 전쟁을 겪은 뒤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의 바늘로 올라선 것을 보고 흔히들 한강의 기적,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적을 만든 나라를 넘어 세계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대단한 기술로 세상 속의 기적을 만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